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 경기도는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 종합대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주요 증상으로는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전문가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해서 조기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간 역학조사관 5명을 도지사 권한으로 임명하는 등 민간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현장 중심의 민관 합동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관의 모든 가용한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조기에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예방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 외국인 종사자 중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 방문자와 접촉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의심 환자를 신속히 선별하기 위해 선별 진료 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시와 평택시엔 방역용품과 손세정제, 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총 6억 원을 방역대책비로 긴급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